인간성은 주고 싶은 거야. 마음을 이해해 주고 싶은 거야. 그게 인간성이야. 아직 그런 마음이 없고 이해만 받고 싶고 갖고 싶고 뺏고 싶고 지는 거 싫고 꺾는 거 싫고 지 뜻대로 다 하고 싶고 짐승성. 순종이라는 노래 이렇게 들었더니 왜 좋아하는지 알겠어요. 헌신하고 순종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불렀어. 근데 많은 아가들이 헌신하고 순종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괴롭다는 생각을 하고 누구한테 희생한다고 생각하는 게 괴롭죠. 그렇죠? 근데 자아가 사라지면, 애고가 사라지면 헌신이 헌신이 아니야. 왜 타인이 다 나니까 행복하죠. 그 마음 알아주고 내가 그걸 해주는 게 너무 행복하지. 그래서 짐승성 애고와 인간성 애고의 분기점이 있어요. 자기가 인간이라고 우기면서 살고 있어. 여러분은 다 아닌 걸 분명 알고 있는 하기는 너무나 개돼지인 걸 알고 있어 그대가. 그래서 지금 저게 뭘 내가 인간인 줄 알고 있어. 아닌데 난 이미 알아. 이런 너무나 개돼지면 이미 여기서 개돼지 마음이 너무 올라와서 축산의 마음이 올라와서 도저히 자기가 인간이 아니라는 거 알고. 근데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로워. 내가 속았고. 저는 제일 괴로웠던 게 개돼지보다는 옛날에 제일 괴로웠던 게 쓰레기 같은 마음. 아, 그 마음이 진짜 아무리 봐도 내 육신은 인간인데 쓰레기라고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미치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 그 마음을 어떤 마음이라도 인정해야 된다는 알잖아. 인정하려고 하는데 너무 진짜 쓰레기인 거야. 그리고 송충이. 내가 송충이 같다는 마음. 그 제레 또. 저 한숨을 쉬는 쓰레기, 송충이, 바퀴벌레. 그 세 개가 청산을 하는데 정말 이게 마음의 세상은 진짜 자기를 그걸 투사하는. 그래서 그렇게 바퀴벌레가 안 사라져. 옛날에 그 약국을 할 때 그렇게 바퀴벌레를 그 컨베트 같은 거로 까서 이렇게 다 그냥 온 붙여도 그렇게 바퀴벌레만 너다 인정해라 너다 인정. 내 존재가 바퀴벌레지 뭐예요. 마음의 세상에서 보면 그렇잖아. 내가 바퀴벌레 인간 오늘 하나 그리려고. 왜? 엄마 아빠한테 나는 해충 같은 존재였어. 아빠는 맨날 이렇게 나한테 얘기했어. 너만 아니었어도 나 네 엄마랑 결혼 안 한다. 우리 아빠는 좀 마음을 알고 좀 멋쟁이고 로맨틱하고 이런 여자를 좋아했거든요. 애교스럽고. 근데 우리 엄마는 정말 소 같은 여자지. 뭐 무뚝뚝하고 애교라고는 씨가 마르고 정말. 그러니까 나를 임신했으니까 너랑 응? 엄마랑 결혼했다고 맨날. 엄마는 내가 너만 없었으면 네 아빠랑 안 했다. 다 내 책임인 거야.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든 건 너 때문이고 해를 끼친다고 항상 얘기하니까 바퀴벌레 나오면 다 얘가 해충이라고 느끼잖아. 더러운 병 옮기고 더럽다고 느끼잖아요. 때려잡잖아. 그러니까 내 무의식에서는 보이는 모든 것들 중에 자기랑 동일시를 하게 돼 있어. 에고는 보는 모든 바퀴벌레가 나를 투사해. 그래서 그게 그렇게 무섭고 징그러운 거야. 지금은 내가 바퀴벌레도 나로 내가 나인 걸 인정했으니까 귀엽지. 저렇게라도 인간보다 수명이 더 길으니까 얼마나 독한 놈이야. 인간보다 역사가 오래됐대. 인류 이전에서부터 살았대. 탄생한 이전부터. 그래서 내가 나는 지금 바퀴벌레 보면 내가 그렇게 독한 애고구나. 그래서 끈질기게 해서 이렇게 도도 닦고 살아남았구나. 생존력이 강하구나. 이렇게 느끼지. 그때는 막 그게 너무 싫었어. 바퀴벌레가 나라고 인정하는 게 끔찍하죠. 송충이 그 꿈틀꿈틀하고 징그러워서 나 다 안 좋아하잖아. 여러분 송충이 이렇게 오면 막 좋아해? 학교 다닐 때 왜 송충이라고 날 투사했냐면 거기 송충이가 유난히 많았어 학교에. 남자애들이 여자애들을 괴롭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송충이 던지는 거였어. 그러니까 지금은 마음 공부한 후에 내가 그걸 알았어. 왜 나를 해필 애벌레 중에 송충이를 투사했을까. 송충이가 가해자인 거야. 내가 우리 엄마 아빠 인생의 가해자죠. 근데 남자아기들이 꼭 송충이 던져. 여자아기도 괴롭힐 때. 그럼 여자아기들 막 이러면 좋아서 막 웃어. 가해하는 걸 즐기는 놈. 그게 난 거야. 엄마 아빠를 힘들게 하고 태어나서 계속 가해하고 살면서. 그 송충이가 나로 투자됐던 거예요. 경험 정보에서. 그리고 쓰레기. 맨날 더럽다고 이렇게 내다놓는 쓰레기. 엄마가 딱 임신하고 나서 처음 느낀 감정이 더럽다. 수치스럽다. 왜? 사람들한테 임신했다고 엄청 수치당했으니까 나라는 존재는 엄마를 수치주고 더럽다고. 그리고 엄마가 죽인다고 할 때 일말에 뭐 이 더러운 존재 치우는 거지 불쌍하고 미안한 거 없어. 나를 갖다가 자기 자식으로 여긴 게 아니니까. 쓰레기 취급했으니까. 그때 그 쓰레기 마음.
아, 이 세 가지 청산이 너무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깨지는 사건이 있었어. 진주에 나가려고 이렇게 나왔는데 쓰레기를 이렇게 주방 쓰레기를 모아서 밖에다 두면 우리도 이렇게 쓰레기 차와서 가져가요. 그 쓰레기를 보는데 수행자들이 다 지나가면서 이래. 아 냄새나. 빨리 언제 와 쓰레기차. 쟤 빨리 가져가야지. 근데 그 순간 쓰레기 마음이 확 됐어 내가. 너무 아프더라고. 막 더럽다고 막 사람들은 다 피하는데 쓰레기 마음이 됐는데 나는 쓰레기 마음이 되면 여러분 엄청 더럽고 죽고 싶고 그럴 줄 알았어. 너무 담담해. 그렇게 다 피하고 가는데 자기 더럽다고 하는데 너무나 자기가 쓰레기인 게 담담하고 그런 자기를 인정해. 그런 쓰레기가 없으면 세상은 냄새나는 곳이 되니까 기꺼이 냄새나는 쓰레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순간 내가 너무 부끄러웠어. 인간이라고 하면서 쓰레기만도 못하구나. 자기의 그런 더럽고 수치스러운 걸 감당을 하고 묵묵히 불평하고 있는데 나는 내가 쓰레기 같다고 하면서 날 미워하는구나. 내가 쓰레기하면 왜 안 되나. 그러면서 그때 받아들여졌어요. 엄청 울면서 그때 그 쓰레기 마음이 받아진 것 같아. 또 하나, 여러분 뱀을 엄청 무서워하고 싫어했거든 내가. 뱀이라면 끔찍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뱀을 싫어하잖아요. 근데 뱀 때문에 깨진 사건이 있었지. 제가 동영상에서 많이 얘기했을 거야. 우리 집에 뱀 들어와서 이렇게 있을 때 내가 걔랑 2박 3일 동거해주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어. 누가 뱀으로 태어나고 싶을까. 뱀을 보면 죽이고 싶은 마음 그냥 올라오는데. 우리 엄마가 뱃속에 있을 때 나를 그냥 생각하면 죽이고 싶지 사랑을 안 했어. 그런 나를 엄마를 미워했어요. 그런 나의 죽임당할까 봐 두려워하는 나. 엄마도 날 죽이고 싶어하니까 미움 쓰고 원망했지. 그런 나를 수치스럽고 뱀 같은 존재라고 아파하진 않았거든. 내 수치의 아픔, 빼앗긴 아픔을 인정을 안 해주고 왜 엄마가 당연히 사랑해야지 이렇게만 생각했어. 왜 꼭 당연히 사랑해야 돼. 뱀은 날마다 사람들이 죽이고 싶어 하는데 그런 자기를 인정하고 풀숲에 숨잖아요. 예의 있게. 인간을 막 미워하지 않잖아. 자기 존재를 인정하잖아. 도망 다니잖아. 근데 나는 내 존재를 인정 안 했구나 하면서 그때 엄청 깨지면서 뱀인 나를 받아들였어. 사람들이 날 수치 주고 미워할 때 엄청 미움받은 애고거든요. 제가 뱃속에서 미움받았으니까 여러분 왜 날 미워하냐고 좀 제발 좀 묻지 마. 뱀을 갖다 여러분이 뱀이 목욕제게 하고 예쁜 꽃가옷 입고 와서 나랑 동침합시다 그러면 오야 이러겠어? 애완견은 머리가 수세미가 되고 온몸에 뭘 묻히고 와도 아고 내 새끼 어디 갔다가 왜 이래 했어 이렇게 씻기고 데리고 자지만 뱀은 아무리 목욕제게 하고 예쁜 꽃을 달아도 그냥 죽이고 싶어하고 저리 가 이러는 거예요. 자기 존재를 그냥 인정해. 어쩔 수 없이 뱀인 걸 어떡할 거예요? 응? 그때부터 서럽지 않고 그때부터 내가 원망하지 않게 돼. 미움이 사라져. 내 존재를 인정한다는 그런 거야. 자꾸 논리 쓰면서 여러분 자기 존재 인정하라고 논리 쓰면서 혜라님 내 얘기 들어봐. 내가 이렇게 했거든? 제가 이렇게 했거든? 그러면 제가 잘못했지? 그러면 나를 왜 미워한 거야? 자꾸 그러지 마. 뱀이 와서 너 지금 잘못됐지? 저 애완견은 치와와는 왜 데리고 자려고 그러고 나는 왜 안 돼? 너 나쁜 애지? 논리 쓴다 그게 먹혀? 그냥 미운 거야. 그냥 좋은 거예요. 누가 날 좋아할 때 왜 좋아하냐고 묻지 마. 그냥 좋은 거야. 사랑스러운 존재인 거야. 내가 지금 이 순간 나를 미워할 때 너 왜 그러냐고 묻지 마. 그냥 이해해 주기 싫은 미움인 거예요. 내가 미운 존재인 거예요. 자기 존재를 인정하는 게 이런 거예요. 미움받을 때 그 아픔, 이해 못 받을 때 아픔을 인정한다는 게 그런 거거든. 근데 그걸 인정을 안 하는 거야. 우리 속에는 삼라만상이 다 있어요.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야. 뱀도 있고 애완견도 있어. 그래 어렸을 때는 되게 귀엽잖아 여러분이. 아무 짓 안 해도 귀여워. 요번에 서울아기도 올라갔는데 옛날에는 그냥 쳐다만 봐도 그냥 저 죽이고 싶은 미움이 떠있는 아기들이 요번에는 그냥 귀여워. 뽀뽀해 주고 싶고 아무 짓도 안 했어. 지들끼리 밥 먹고 하는데 귀여움이 뜬 거야. 귀여운 무슨 애완견이나 귀여운 뭐가 뜬 거지 그치? 세상에 투사되는 나타난 모든 것 중에. 근데 세상에 나타난 모든 것들은 여러분이 만든 거야. 여러분의 마음으로 신성이. 그래서 그렇게 귀여운 돌고래나 애완견이나 강아지나 꽃이나 이런 거 다 여러분 아름답고 귀여운 마음이 만든 거야. 하지만 뱀이나 독사나 해충이나 이런 것도 미운 여러분의 마음이 만든 거야. 근데 독한 게 없으면 귀여운 것도 없거든. 근데 여러분은 귀여운 것만 집착하지 독한 거 인정 안 하려고 그래 자꾸. 그게 다 있어. 없는 사람이 없어. 혜라 엄마는 8대 2야. 독사가 8이야. 귀요미가 2야. 얼마나 미움받았겠어.
잘못한 거 없는데 계속 미움받고 살았어요. 근데 예전에는 갚아 있는 여자 마저다 미움해 해 딱 이렇게 신경을 아예 안 써버려. 내 할도리 딱 하고 그렇다고 같이 대거리하고 미워하지 않아. 그럼 내가 착한 여자를 안 미워한 게 아니야. 시간이 없어. 시간이 누구를 미워하고 할 나는 시간이 없어. 나는 먹여 살려야 돼 우리 엄마를. 벌써 여러분이 누구를 미워하면서 안티 댓글 달고 막 시시거릴 때는 여유가 있고 살만한 거예요. 너무 바쁘고 너무 막 내가 지금 먹고 살아야 되고 누구 책임져야 되는 사람은 한만 미워해도 거기에 일일이 대거리하면서 싸울 시간이 없어. 그래서 내 마음을 다 버리고 미움 받은 나도 버리고 미워하는 걸 할 시간도 없이 이 공부 와서 이제 내 마음을 보니까 그렇게 미움을 받았는데 잔인할 정도로 그걸 싹 버렸더라고. 그렇게 미움 받을 수밖에 없어서 뭘 잘못해서가 아니야. 내 인생이 너 뭘 누구를 미워하지도 않았고 나 우리 식구들 책임지냐고 돈 벌고 뼈 빠지게 이런 것밖에 없어. 근데 왜 미움받았냐. 그렇게 태어났어. 뱃속에서 독사로 아무도 원치 않았어. 온 식구들이 처갓집 친정집 여기 시댁 전부 다 온 양가 부모들 가족이 다 나를 쥐우라고 그랬어. 다 죽이라고 그랬어. 아빠 엄마를 보면 개를 죽여 개를 죽여 개를 죽여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얼마나 이해 못 받은 마음이야. 절대 이해해 주기 싫은 수치지 그치. 내 존재 자체가 결혼도 안 하고 처녀총각 임신하네. 그러니까 하나도 이해 못 받은 마음으로 태어났어. 자, 이해 못 받고 태어난 아기는 이 몸뚱이 자체가 이해를 해줄까 안 해줄까? 안 해줘. 내 머리로는 해준다고 하는데 몸은 절대 안 해주겠어. 이렇게 저절로. 독사는 독사 새끼를 낳아요. 독사는 이해를 못 받아서 평생 동안 미움밖에 안 받았어. 살기밖에. 독사를 이해해 주는 건 득도한 사람밖에 없어. 독사랑 잘 수 있는 사람도. 일반인은 다. 그러면 걔가 독사 새끼를 낳지 귀여운 토끼 새끼가 나와? 이해 절대 안 해주겠다는 독사 새끼가 나온 거야. 확 물어서 독을 주는. 마음이 그렇다는 얘기야. 그래서 머리랑 상관없다니까 몸이. 그 여러분도 알잖아. 누구는 그냥도 귀여운데 누구를 보면 진짜 쟤는 그냥 미워. 주는 거 없이. 할 수 없어요. 아파도 자기가 독사라는 거 미움이랑 그냥 인정해야 돼. 서럽다고 해도 소용없어. 독사가 여러분한테 와서 서럽다고 이뻐해달라면 불쌍한 건 알겠지만 이뻐할 수는 없잖아. 그런 거예요. 제 존재가 그랬단 말이야. 너무나 이해를 못 받아서 이해를 해줄 수가 없네. 몸 상태가 그런 상태지. 그러니까 아무리 나는 사랑받으려고 해줬는데 마지막에 알았어요. 가족들도 나에 대해서 이해를 안 해주는 거야. 근데 그게 처음에는 가족의 잘못인 줄 알았는데 내 잘못이더라고. 내 몸이 이미 독사로 태어나서 아무리 줬지만 마음으로는 이해를 하나도 안 해준 거야. 이해 못 받았다는 느낌을 준 거지. 왜 내가 줄 수 있는 건 세상에 이해 못 받았다는 느낌이야. 내가 그 마음을 이해 안 했으니까. 지금은 그 이해 못 받은 그 아픔을 내가 들어가서 지금은 저랑 같이 있으면 되게 이해받는 느낌이 들어. 영채님이 온 다음에는 제 눈을 이렇게 보세요. 엄청 이해받는 느낌이 들어. 그게 사랑이야. 근데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은 여러분이 미움 덩어리라 절대 이해해주지 않겠어. 이런 마음으로 살아. 그래서 여러분을 보고 있으면 답답함이 올라오면서 여러분이 말할 때마다 내용과 상관없어. A라고 얘기해서 이해 못 받은 느낌 들면 여러분 이런 식이야. B라고 얘기할까요? 똑같아. 파동이 그래. 파동이 이해 안 해주겠어. 이게 실려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벌써 이해 하나도 못 받은 느낌이 들고 넌 틀렸어 이래. 돈을 암만 갖다 줘도 아무리 널 이뻐 사랑해 얘기해도 싫은 사람이 있어. 그건 뭐냐면 그 목소리 파동과 이 전 존재로 절대 이해 안 해주겠어. 나는 이해 못 받았으니까. 이게 온몸으로 얘기하고 있어. 온몸으로. 그러니까 싫은 거야. 답답하게 하고. 여러분도 있잖아. 엄마 아빠도 같이 있으면 답답하고 이해 못 받은 마음 올라오는 거. 걔가 바로 누구야? 이해해주기 싫은 놈. 여러분이 이해 자기의 이해해주기 싫은 가해자를 인정 못하는 이유가 올라올 때 이해해주기 싫어 이렇게 올라오지 않아요. 이해 못 받은 답답한 느낌으로 올라와. 이해 못 받았다고 할 때 이미 뜬 건 이해 안 해주는 애고야. 그게 없어지면 이해 못 받았다 느낌 자체가 안 올라와. 이해를 받고 싶고 이해 받으려고 하니까 자기는 이해해주기 싫고 받기만 하려고 하니까 그 느낌이 올라오지. 그렇잖아요. 그게 사라지면 얘가 이렇게 얘기하건 저렇게 얘기하건 이해 못 받았다는 느낌 안 올라와. 하나도 안 올라와. 이해 못 받았다고 올라오는 건 벌써 이해해주기 싫은 애고가 이해만 받겠다고 할 때. 근데 사실은 그 애고가 죽어야 돼. 그 애고가 딱 가로막아서 이해를 못 받게 하는 거야. 이해 받고 싶은 놈. 이해해준다는 놈. 뭘 주고받는 게 어디 있어. 그 애고가 죽어야 되는 거지.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미움이야. 살기 덩어리로 태어났어. 엄청 미움받으면서도 몰랐어. 내가 잘해준다고 생각했어.
그러다 이 마음 공부하면서 알았죠. 그 절대 이해해주기 싫은 놈이 바로 그 약자가 그 송충이 쓰레기. 이해를 어떻게 해주겠어? 내가 지금 응? 그런 취급을 받는데. 절대 이해 안 해주겠다는 애고. 그게 짐승성 애고예요. 그 이해 못 받을수록 자라면서 부모에게 마음으로 이해받을수록 인간성. 마음으로 이해 못 받을수록 이해 못 받을수록 짐승성. 그러니까 돈이 많은 데서 좋은 교육을 받고 예의범절 갖춰 잘 자라면 인간. 없는 가정에서 이렇게 자랐으면 짐승. 이게 아니에요. 그거랑 상관없어. 없는 가정에서 부모가 조금 학벌도 없고 조금 무식해도 마음으로 많이 이해해주고 키우면 아주 인간성이 발달한 아기. 출세하고 개천에서 용나라기. 그런데 좋은 가정에서 돈 많고 그래도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마음을 하나도 이해받지 못했어. 마음이 뭔지도 몰라. 이해해주는 게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 여기 다 막혀서. 머리로 하는 게 아니거든, 마음 이해는. 가슴이 막혀있으면 안 되거든. 그런 아기는 그냥 짐승성인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거야. 인간 세상은 인간들을 좋아. 인간일수록 좋아. 인간성이 나올수록. 짐승성이 나올수록 싫어하죠. 자, 그러면 내가 짐승성인가 인간성인가를 테스트 해보겠어. 저렇게 우리 아기처럼 똘똘하게 아 내가 짐승이구나 이미 아는 아기들. 아, 나 또 설문조사하고 싶어지네. 다 눈을 까먹. 진실을 얘기해야 돼. 아이 손 들지 마. 눈 까먹. 자, 내가 짐승인 걸 난 너무 알고 있다. 내가 개돼지처럼 느껴질 때가 많다. 손 들어봐. 의외로 똑똑하네. 손 내려. 눈 뜨세요. 뭐 이거 설문조사할 필요도 없네. 의외로 우리 아기들 똑똑하네. 이미 알고 있어 짐승인 걸. 개돼지 갖고 막 내가 뺏고 싶고 비열하고 이러면 짐승성인데. 근데 이제 그 척도가 있어요. 갖고 싶고 받고 싶고 뺏고 싶고 이게 셀수록 짐승성이야. 이해받고 싶고. 그래서 이해 못 받았단 마음이 맨날 올라와. 이해받고 싶으니까 그러지. 이해받고 싶은 놈이 일으키는 생각이 맨날 이해 못 받았다는 거지, 그치? 이해받고 싶지 않고 이해해주고 싶어봐. 그런 마음 올라오나. 받고 싶은 게 뺏고 싶은 거야. 그렇게 뺏고 싶고 나 이해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게 많이 올라와. 엄청 많이. 짐승성이 갖고 많이 올라오는. 공부가 되면 그게 줄어들어야 진짜 공부된 거야. 두 번째, 절대 지기 싫어. 절대. 지는 거 용납 못해. 그래서 엄마가 한마디 하면 열마디 해야 돼. 심지어 나한테 공부하고 그놈 죽이겠다고 와고도 절대 안 져. 한마디 하면 열마디를 대들고 이겨먹으려고 들어. 그리고 어떻게 하면 헤라 엄마 머리 꼭대기에서 헤라 엄마가 나 좋아하게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걸 해주게 할까. 그런 생각만 해. 그래서 절대 지기 싫어할 때 또 짐승성이에요. 손해보는 거 절대 못해. 이익 봐야 돼. 뺏어야 돼. 돈이든 사랑이든. 그래서 남 사랑받는 거 보면 정말 여기서 쌍심지가 켜지고 어떻게 하면 싼 가격에 좋은 거를 살까 이런 생각 맨날 해서 맨날 무슨 이상한 앱 같은 거 설치해서 맨날 보더라. 아니 내가 그래서 얘 그 시간에 딴 거에서 돈을 벌어 차라리 그냥 사. 시간이 돈이요. 그리고 그렇게 따져봐야 소용없다? 여러분은 그 약은 척하지만 그게 제일 못난 애고야. 거기 따지는 데 드리는 정력을 일하는 데 쓰고.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봐. 어떤 것도 비싼 건 없어 이 세상에. 여러분이 그걸 신발 하나를 만들어서 쓸래봐. 2박 3일이면 만들고 써, 그치? 돈 벌어서 차라리 한 켤레 사는 게 빠르지. 다 싸. 여러분이 그리고 헤라 엄마 그림 비싸다고 입을 찢어 놓겨. 사지 마. 나 안 팔어. 안 팔어 진짜야. 이게 여러분 그럼 그 그림 한 점 가지려면 여러분이 그려서 가지려면 16년 도 닦아야 돼. 도 닦아서 16년 동안 돈 벌어봐. 응? 얼마요? 그 도 닦아서 그림 그려야 돼. 그래도 그릴까 말까요? 이게 수십 년 도 닦아서 도 돼야 그것도 돼야지 된다는 조건 하에 그려야 되는 겨. 다 싼 겨. 비싼 게 없어. 그 비싸다고 하는 그 뭐요? 제가 좋아하는 그 액세서리 스와로프스키를 갔어요. 몇 년 전에 갔는데 백 몇십만 원이라는 게 처음에 비싸네? 그리고 무심코 얘기하고 보니까 싼 거야. 왜냐면 아이 크리스탈을 하나하나 손으로 다 엮어갖고 나비하고 귀걸이 목걸이 세트네. 이거를 내가 하려니까 야 이거 죽었다 깨는데 못하겠구나. 원석을 갈아서 그걸 하나하나 다 껴서 눈이 안 보여 일단은. 야, 이건 싸네. 내가 이제 비싸네 했다가 아우 싸네. 그러니까 그 점원이 이러더라고. 일일이 손으로 한 거네요. 그러니까 아 그렇대. 그래서 아유 싸구나 이러고 샀지. 싼 거지. 내가 할 걸 생각해봐. 바보 아닌가. 그리고 비싸다고 생각하고 그게 벌써 빼앗긴 마음이야. 근데 아 싸네. 이거는 받는 마음이지. 그 마음이 중요한 거야. 빼앗긴 마음으로 살아봐. 여러분 하나도 못 가져. 그러면 절약한 것 같지? 마음 파도 마음 세상에서는 맨날 빼앗겼어. 맨날 없어. 못 가지게 돼요.
근데 뭐든지 아유 싸다 이거 야 완공하다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네. 그래서 그 매장 아가씨한테 내가 그거 사니까 뭘 10만 원인가 뭘 주대? 뭐 쿠폰? 그거 줬어 밥 먹으라고 내가 이렇게 싼 좋은 거를 싼 게 샀다고. 그 아가씨들이 기뻐하긴 하지만 뭔가 이상한 눈을 날 보더라고. 일단 여러분은 뺏고 싶은 애고가 비싸다고 일단 하고 들어가잖아. 그럼 그 마음으로 맨날 뺏긴 마음으로 살아봐. 언제 부자 되겠어? 어? 물질의 풍요 못 느려. 마음의 풍요가 먼저 와야 되는데. 그래서 늘 그 뺏긴다는 마음. 그 마음으로 살 때 여러분. 그게 짐승성 애고가 센 증거예요. 그리고 꺾지 못할 때 절대 안 꺾어. 어? 자기만 맞아. 다 틀렸어 세상은. 이러고 살았대. 그게 짐승성 애고죠. 그래서 그 짐승성의 애고가 버려지면 처음으로 드는 생각이 요번에 부경지부 마음 세션 할 때 아가가 세션 받으면서 그 짐승이 안 죽으려고 따라해! 그러고서 나는 짐승성의 수치입니다 하면서 그거를 미움만 쓰고 산 짐승성의 수치입니다 이걸 시키는데 입을 이렇게 하면서 그냥 개처럼 살 거야 막 올라와요. 절대 싫다고 인간으로 안 삼겠다. 왜? 사랑 줘야 되니까. 참을 수가 없대. 여러분 봐. 미움을 안 쓰면 하루라도 안 쓰면 입에서 가시가 돋지 나가더라. 그렇게 하는 줄도 모르지? 하루라도 안 쓰면 가시가 돋쳐. 그래서 미움 쓰고 싶어서 생긴 게 이 머리통이야. 표면의식으로 뭘 잘했네 못했는데 분별을 꼭 해야 미움을 쓸 수 있으니까. 틀렸다고 해야지 미움이 정당화되니까. 이 미움은 미움이 아니야. 정당화하게 쓰잖아. 날마다 미움을 일으켜서 쓰고 싶어서 그렇게 분별심을 쓰고. 머리가 나쁜 아기들은 분별심도 이상하게 쓰지. 괴변을 써갖고 이상해 이런 소리 들으면서 괴변 써서 맨날 미워해야 살아. 그러니까 짐승은 미움에 대한 집착이에요. 미움을 안 쓰면 살 수가 없어. 어? 어제 그저께도 여기 저 직원 아가 하나가 올라와갖고 옆에서 그림수 바르드는데 미운 소리를 계속해. 근데 그걸 몰라. 미운 소리인지. 미움의 애고라. 짐승성이라. 어? 그래서 미움 좀 봐라. 그럼 내 알아요 엄마. 이러고선 또 해. 알긴 뭘 알아. 내 알아요 하고 또 미운 소리를 계속해. 그때 깊게 나한테 와서 나 그림에 집중하는데 열을 지르려고 엄마 이거 말이지 들어봐요. 내가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고 시작하는데 전 잘못이 없다고 한 사람한테 와갖고 계속 미움질을 하면서 내가 말이지 엄마 생각해봐. 그 그림을 사려고 찜을 했는데 제가 사가면 기분이 좋겠어? 나쁘겠어? 응? 기분 나쁘지? 하면서 계속 미움질을. 아니 지가 살려다 못 사고 남이 사면 축하를 해주면 되고 다른 그림 엄마 좀 그려주세요 하면 될 거 아니야. 그걸 붙잡고서 미워하고 싶으니까 계속. 그래서 예이 너 시집이 나가. 엄마 옆에 있지 말고 시집가. 넌 가망이 없어. 지금 몇 년이나 있었는데 아직도 미움 분리가 안 되고 그 미움에 집착하면서 미움 쓰고 싶어서 내가 막 얘기를 해줘서 이건 이렇고 그랬더니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한참 듣다가 엄마 머리가 하얀 게 멍해 안 들려 엄마 소리가. 죽이고 싶은 미움을 나한테 올리는 거야. 안 들린대 소리가 말하고 있는데 얼마나 사람을 개미움으로 올라오게. 그래서 좀 이따 엄마 이제 개살기가 올라오는데 막 이러고 야 진짜 자기가 그 미움 지를 하더만. 아니 30분을 얘기했는데 안 들렸다고 하면 여러분 빡쳐 안 빡쳐. 열심히 얘기해 줬는데 강의 수준이지 30분이 뭐 디토크 수준으로 얘기해 줬는데. 그래서 안 되겠다 아가 너는 지금 나한테도 이렇게 미움 지를 해서 응? 이러는데 딴 아기들 어떻게 올려. 너는 시집을 가라 그냥. 그때 시집은 안 간다는 게 죽어도 엄마 옆에 있겠대. 날 죽이려고 하는구나 인연이. 드디어 인연이 날 죽이려고 하는구나. 가서 네 남편을 죽여. 네 남편을 가서 그렇게 미움질해서 네 남편 복장 터쳐서 고혈압 응? 뒷골 잡게 해. 왜 나한테 그래. 네 엄마한테가 안 간다는 거지. 꼭 날 죽이려고. 이 짐승성의 애고가 날 죽이려고 안 죽고 싶어서 저항하는 거죠. 그게 짐승성의 애고야. 늘 미움을 안 쓰면 살 수가 없어. 그리고 미움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발달한 게 머리예요. 응? 여러분 좀 봐, 좀 봐. 그 짐승. 걔가 죽어야 돼. 걔가 딱 죽었거든. 딱 죽고 나서 첫 번째로 야 인간들 소감 발표해봐. 어떠니? 그랬더니 죽고 싶어요. 막 울면서 죽고 싶어요. 한 번도 죽고 싶지 않았대. 해런말을 봐도 뺏고 싶고 이용해 먹고 싶고 해엄마 왜 나 사랑 안 해줘. 이게 뺏고 싶은 거야. 내가 자기 사랑을 위해 너 이쁘다 이 말 해주려고 존재하는 인간이요? 다 우리는 자유롭게 행복하게 자기 삶을 살려고 존재하는데 어? 막 뺏고 싶고 막 믿고 막
막 이랬대요. 근데 처음으로 주고 싶은 마음 올랐대. 혜라 엄마한테 감사하다고. 막 살려주셔서 감사하다고 얼마나 울었는지 알아요, 여러분? 그 동영상 봐요. 마음 세쇼. 깨지는 게 적나라하게 나. 근데 딱 눈을 보니까 이게 조상빈이더라고. 그래서 아가, 너는 몇 년 동안이나 그렇게 짐승짓 하면서 살고 그랬니까 천년이야 이러더라고. 천년 동안을 갇혀 살고. 그러니까 엄마도 우울증이고 엄마도 그렇고 할머니도 계속 그렇게 사는 거야. 처음으로 인간이 이런 거구나. 너무 신기하대요. 그러면서 네 발로 걷다 기다가 두 발로 걷는 느낌이라고 하면서 세상이 너무 신기하다고 그때부터 얘가 깨어난 거지. 그 동물 세상에 갇혀 있다 깨어나서 얘가 막 신기해서 이러고 다니더라고. 후기도 올렸어요. 이번 헤라TV 때 다음번에 읽어주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처음으로 한 말이 그거였어. 주고 싶다고. 인간성은 주고 싶은 거야. 마음을 이해해주고 싶은 거야. 그게 인간성이야. 아직 그런 마음이 없고 이해만 받고 싶고 갖고 싶고 뺏고 싶고 지는 거 싫고 꺾는 거 싫고 지 뜻대로 다 하고 싶고. 짐승성. 자, 여러분 다 같이 따라합니다. 나는 뺏고 싶고, 뺏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나만 인정받고 싶고, 절대 지기 싫고, 이익만 얻고 싶고, 손해보기 싫고, 주기 싫은. 그래서 미움만 쓰는, 미움을 즐기는. 하루라도 미움 안 쓰면, 부정성 쓰고, 분별심으로, 판단하며, 미움만 쓰고 싶은 짐승의 수치입니다. 그게 난 거야. 에고의 존재 실체야, 그게. 그래서 이 지구가 다 짐승성으로 뒤덮여서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 안 싸우는 데 있어? 종교와 종교가 싸우고, 심지어 종교가 싸우는 거 이상한 거야. 그렇잖아. 하나님은 사랑이다, 서로 사랑해라. 이런 종교조차도 십자군 전쟁 일으키고 막 싸우고 있어. 이상하잖아. 그 에고를 못 죽이면 진짜 하나님의 자식이 안 되는 거야. 그게 싸우는 거야. 물고 뜨고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 당파 싸움 하다가 요새는 여당 야당 싸우고 남자 여자 페미니스트 뭐 어쩌고 저쩌고 싸우고 부인 남편 싸우고 부모 자식 싸우고 형제 자매 싸우고. 안 싸우는데 얘기해봐 여러분. 영채마을밖에 없지? 근데 그 웃을 때 아직 안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야 여러분이. 영채마을이 그런 곳이 돼야 돼요. 분별이 없어져서 싸우지 않는 곳, 부정성이 일어나지 않는 곳. 여기 오면 어떤 미움도 다 사라지면서 녹아야 돼. 짐승성이 사라져야 저절로 그렇게 되지. 짐승성이 계속 머리를 굴려. 심지어 여러분이 나를 따르고 내 말을 듣고 나한테 순종하겠다고 왔어. 스승으로 보죠. 근데 나에 대해서도 분별심을 딱 갖다야 되고 짐승성이고. 왜 저렇게 해? 헤라 엄마가? 그림을 왜 그려? 뭐? 어? 전시회는 왜 해? 왜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들어? 막 이러고 있잖아. 걔를 봐. 그 짓을 하려면 왜 와? 그렇게 계속하는 아기들한테 내가 이렇게 얘기해. 나보다 훌륭한 스승한테 가세요. 이렇게 얘기해. 가지도 않아. 계속해. 댓글로 계속 지적해. 듣지 마세요 이래. 동영상 그러려면 소용이 없어. 걔를 알아차려야 돼. 자기가 그러고 있는 그 미움을 봐야 돼. 근데 계속해. 왜? 그걸 안 하면 입안에 가시가 돋죠. 또 비열한 짐승성의 애고는 차라리 당당하게 드러나서 너 미워 넌 이게 문제지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가장 비열하고 가장 짐승성의 애고가 쓴 거는 센 아기들은 누구냐면 악플이에요. 악플. 뒤에 숨어서 자기가 미움 쓴다는 것도 몰라. 그러면서 미움질을 하고 다녀. 제가 아까 첫머리 얘기했죠? 너무 바쁘고 힘들, 바쁘고 먹고 살기 힘들면 그것도 못한다고. 살만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미움을 쓰면서 온 군대 다 돌아다니면서 미워. 아무 이유도 없이 미워해. 어떤 연예인을 막 미워하는 아기가 나한테 꼴보기 싫다고 해서 왜 미워하는데? 그 연예인이 너한테 밥을 뺐니 떡을 뺐니? 걔가 뭐 이렇게 생긴 게 싫대. 그 이상하잖아요. 그 짐승성이 누군가 꼬투리 잡아서 생긴 게 싫다고 그걸 분별심으로 미워하는 거야. 부정성 쓰고 쟤는 뭐 행동이 이렇다고 그러고 지 맘인데 안 좋아하면 안 가면 되잖아. 여러분 안 좋아하면 좋아하는 사람한테 가야 되잖아.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미워하는 걸 즐겨하는 애고기 때문에 꼭 미워하는 사람한테 가서 미움을 써야 돼. 달라붙어서 또 안 떨어져. 그래서 내가 그랬지. 시집을 가라 차라리 걔한테 직원 아기한테. 안 가면 되잖아. 왜? 미움을 써야 되는데 딴 데 가서 그 미움을 썼다가는 머리통이 깨져 죽는다고. 헤라 엄마한테 써야 좀 받아주고 편안하니까. 미움 덜 받으니까. 내가 정말 그 미움의 애고를. 그리고 자꾸 논리를 갖다 대. 네 미움을 봐라 해도 근데라니 이거 틀린 거잖아요. 틀린 게 없다고 했지. 사랑하고 미움밖에 없어. 여러분이 절 사랑하면
그냥 제가 뭐를 해도 똥을 싸도 예뻐. 알아들어요? 근데 절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아기는 제가 아무리 뭘 주고 잘하고 해도 그래도 미워. 그걸 알아야 돼. 여러분 중에 제가 어떤 아기를 볼 때 걔가 이쁘잖아? 걔가 똥을 싸도 이뻐. 그냥 이뻐 그냥. 목숨도 줘 이쁘면. 근데 미운 아기는 와서 나한테 아무리 애교를 떠도 죽이고 싶어. 그게 마음인 거야. 여러분과 저의 차이점 저는 인정하면서 해. 인정하면서. 내가 개미움이다. 잔인성의 살기다. 널 죽일 거야. 이렇게 하면서 해. 알고 있어. 그러니까 업을 안 짓지. 마음을 인정 안 하고 업을 지으면 그게 다 고통으로 남아 여러분 몸에. 인정 안 하고 내가 개미움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아 이건 제가 틀렸지? 제가 나쁜 애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건 미움이 아니야 하면서 막 쓰잖아 여러분은. 모르고 막 휘둘러서. 나는 알고 있어요. 죽이려고 그 미움의 애고를. 사랑도 여러분은 모르고 있어. 제가 이렇게 사랑스러운 사람이라 내가 사랑한다고 생각해.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마음을 누군가에게 쓰고 싶어서 그 사람을 선택한 거야. 미움을 쓰고 싶어서 누군가를 선택했고 나는 그것도 알고 있어요. 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을 나로 저런 마음을 내가 좋아해서 걔한테 써주는 거야. 내 사랑을. 그게 인생이잖아. 사랑도 하는 마음도 일으켜서 써주고 미워하는 마음도 일으켜서 그 미움을 먹어주고 마음을 갖고 놀려고 태어난 거잖아. 여러분 연애를 왜 하는 줄 알아? 남자 여자를 그 남자랑 밥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 남자 여자랑 있을 때 달달하고 달콤한 마음을 즐기는 거야. 연애 감정 그것 때문에 하는 거지. 그치? 그 황홀한 감정. 그 황홀해서 결혼했더니 결혼하고 나서 팍 깨지는 게 왜 그래? 사람은 똑같이 했는데 달달한 그 마음을 안 써주는 거야. 이미 고기 잡은 물고기라고. 내가 잡은 물고기라고. 자기 마음을 인정 안 할 때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달달한 마음을 인정하고 싶고 그 마음을 즐기고 싶은 아기들을 위해서 혜리 엄마가 달달한 마음으로 그린 게 있지. 첫사랑. 그리고 아주 불타는 뜨거운 사랑을 그린 게 있어요. 눈먼 사랑. 눈이 멀었단 말이야. 그래서 막 그냥 뭐 물불안말. 그 마음으로 그린 거야. 그 마음 인정해서. 그 마음을 느껴보려고 여러분 눈먼 사랑에 빠지는 거야. 그 사랑이 아프지만 좋거든. 달달함도 아프지만 좋거든. 마음을 인정하고 이렇게 써주는 거죠. 사랑과 미움을 제발 인정 좀 해. 인정하고 쓸 때는 부작용이 없어. 업을 안 남아. 근데 여러분은 그냥 미움과 합체돼서 딸려다녀. 분별심으로. 그게 짐승성이에요. 모르고 쓸 때. 인간이 되면 짐승성을 안 쓰느냐. 쓰죠. 하지만 이게 짐승성인지 알고 내가 써. 쓰고 나는 인간인 걸 알지. 딱 놓지. 쓸 때 쓰고. 아무 때나 써. 근데 여러분은 그냥 짐승 자체로 사는 거야. 맨날 짐승성 애고 자각이 안 되니까 그 애고 자체가 돼서 맨날 짐승짓을 하면서 모르는 거야. 미움 맨날 쓰고 뺏고 싶어 쓰고 손해본다고 쓰고 이해 못 받았다고 계속 올리고 손해 안 보려고 싫은 소리 절대 안 하고 이쁜 소리만 하려고 가식 떨고 이러면서 짐승성 쓰는 거지. 마음을 인정 안 할수록 짐승성인 거야. 그러니까 사랑과 미움도 어떤 마음도 인정하고 쓰면 그게 인간성이야. 알고 이렇게 딱 쓰면 이해됩니까 여러분? 오, 그걸 알고 쓰고 그래서 인간답게 마음을 즐기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게 인간이에요. 어제 제가 강의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 두 번 왔나? 딱 두 번 온 아기가 제 그림을 샀는데 내가 그 그림이 80호짜리 제일 큰 거예요. 마음 세상 해방하다. 마음 세상 제일 커서 이건 아무도 안 사겠지. 그리고서 가격 책정도 안 하고 그냥 그 캠퍼스 호수에 따른 가격만 놓고 그리고 있는데 이게 그림이 여러분은 자꾸 사이즈도 의미가 없는 거야. 에너지가 세면 가격 책정이 이게 비싸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에너지가 세니까. 그걸 감당하려면 그만큼 마음을 내서 주고 가져가야 되는 거야. 에너지가 약하면 호수가 좀 커도 이게 낮게 돼 있는 거야. 근데 대부분 호수가 크면 이게 에너지가 세니까 그래서 호수별로지 사실은 에너지가 센 거는 작은 그림이에요. 모나리자가 보고 깜짝 놀랐대잖아. 우리 황준이가 조금해서. 왜 그렇게 유명해? 에너지가 센 거죠. 굉장히. 에너지가 세면 그게 이제 그 사람의 그 그림의 가격이 정해지는 건데 그거 호수가 크고 에너지가 꽤 세거든요. 안정하고 있었는데 그 아기가 나도 모르게 콜센터로 연락을 해갖고 사고 싶다고. 아 근데 동영상을 보내줬네. 근데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게 한 번도 자기를 위해서 뭔가를 가져본 적이 없고 그렇게 갖고 싶다는 마음을 인정할 여건도 안 됐던 아기야. 딱 보니까. 그래서 그래 내일 죽을 수도 있는데 인간이 갖고 싶은 거 가져야 돼. 그래 줘라. 원하는 만큼 줘라. 지가 된다고 하면 줘라. 이랬어. 그리고 와서 어제 처음 봤잖아 얼굴을. 깜짝 놀랐다니까. 얼굴이 달라졌어. 그거 사고 나서 추석이라 그 돈 입금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리 입금을 다 한 거야 이야기가. 그리고 이제 이미 입금을 하는 순간 돈은 그 아기 그 그림은 자기 거잖아.
그리고 깜짝 놀랐어. 오늘 그 그림을 이제 여기 상담동에서 에너지 측정을 했어. 이게 안 맞으면 가져가면 안 돼요. 돈을 아무리 내도 안 팔아. 왜? 감당이 안 되는 에너지를. 감당이 돼야 가져가고, 만약에 네가 이게 에너지가 안 울면 딴 그림 가져가. 그랬더니 알았다 그랬거든. 에너지 측정을 했는데 아, 그림이 변한 거예요. 그림이 내가 그린 거야. 이게 변한 거야. 근데 얘가 오는데 얘가 들어서자마자 막 우는 거야. 그림 보더니. 근데 그림이 막 우는 거야. 근데 그림이 엄마더라고. 딱 섰는데 내가 아, 용채님 왜 저 아기한테 가려고. 돈도 없고 저 아기 지평수도 24평. 그랬더니 이 그림이 막 울면서 하는 말이가 엄마가 없어서 엄마 해주려고 한다고. 막 우는 거야. 엄마도 해주고 놀이터도 해주고 자기가 친구도 해주고. 그래, 외로운 아기라 내가. 그리고 한 번도 못 가진 아기니까 이렇게 나처럼 큰 이거를 갖게 해주겠다. 막 우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 그리고 나중에 이제 상담 마스터 아기한테 얘기를 들었어. 그 아기 얘기를. 그 아기가 어렸을 때 엄마가 죽었대요. 그리고 아빠 밑에서 자랐는데 정말 어떻게 자랐겠어. 새엄마 밑에서 아빠 밑에서. 아빠가 시집 갈 때도 이랬대. 너는 옷 입은 것도 아깝다. 싹 벗어놓고 가라. 그 지경으로 하나도 안 줬대. 뭐 재산은 아예 뭐 아무것도 안 주고. 그래서 이 아기가, 그리고 시어머니도 그 미움받은 거잖아. 그렇게 미움받고 다 뺏긴 아기니까 시집가서 어땠겠어. 시어머니한테도 시집살이 오지게 해서 한 1년 전인가 2년 전부터는 시어머니랑도 왕래가 없고 그렇게 살았는데, 수행을 한 번인가 두 번 오고 나서 인생이 변하기 시작한 거야. 영채님이 들어간 거지. 그래서 그 돈이 어디서 생겼냐 물었대. 마스터에게 혹시라도 이게 돈도 없는데 사는 거 아닌가 해서. 그랬더니 그 자기 아버지가 돈 한 푼 안 주고 시집갈 때도 옷도 벗어놓으러 나가지. 아버지가 어느 날 부르더니 2천만 원 주더래. 수행하고 갔는데 그러면서 내가 너한테 너무 해준 게 없다. 미안하다 이랬대요. 주는 거야. 이야기니까 자기의 그 빼앗긴 여자 인정해서 주고 싶은 마음을 낸 거지. 그러니까. 그러더니 그 미워했던 시어머니가 또 천만 원을 주더래. 그 돈이 있던 돈하고 이렇게 얼추 맞아지는 거야. 그러면서 영채님이 그걸 마련해 준 거야. 그리고 인스타를 보는데 그 그림을 보는데 막 눈물이 나고, 그게 뇌치유거든요. 그 그림 자체가. 뇌를 막 움직이는데 뇌치유가 막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큰 그림인지도 몰랐던 거야, 지는. 인터넷에서 그 지금은 호수 오르지만 안 올렸었잖아, 그치? 근데 오늘 그림 보더니 놀래버린 거지. 이만했지. 사람 키만 해요. 이렇게 80호니까. 막 우는 거야. 근데 더 웃긴 거 알아요? 그 그림을 딱 꺼내놓으니까 저 영신아가가 엄마 이 그림 뇌반응 짱이에요. 막 머리가 막 웅웅 울려요 이랬거든. 근데 그림이 자기 주인이지. 이 아기가 들어서 딱 쓰니까 갑자기 뇌반응이 딱 멈추더래. 영신아기 뇌반응이. 딱 알아봐요. 그 사람한테만 딱 가요. 에너지가 딱 집중되면서 다 일체를 끊어버리니까 확 하고 여기 집중해주니까 이 아기가 막 한참 울고. 그래서 그거랑 그 옆에 걸려있던 그림이 있었거든. 삶의 고통에서 구원해줄 칼과 방패가 있었는데 그게 조금 내가 그려놓고 아, 저 그림이 왜 저 좀 싫었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 내가 수치 준 거지, 그치? 그랬더니 그 아기가 샀는데 그 아기가 사는 순간 그게 쑥 빠지는 거야, 에너지가. 선명하고 너무 멋있고 귀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주인이, 그러니까 우리 마스터 아기들이 보고 아, 주인이 다 있구나. 두 번째 그림은 왜 울어주나 이렇게 느껴봤더니 귀하게 해주고 싶다. 귀족처럼 살게 해주고 싶다고. 이 아기가 천하고 항상 비천하게 살았고 아프게 살아서 귀족처럼 살게 해주고 싶다고 막 그림이 울더라고요. 아, 되게 웃기지.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웃긴 게, 이 아기가 지난번에 나한테 이러는 거야. 이 아기 들리니? 네 얘기한다. 응. 아기가 이러는 거야. 엄마, 저 나를 위해서 칼과 방패를 그려줘. 그랬어. 그래서 저 아기한테 어울리는 칼과 방패를 그려야 된다고 막 그림을 그렸는데, 뭐 그때 그린 그림이 뭐냐면 저기 석양의 결투라는 걸 그렸어요. 근데 그리고 보니까 칼과 방패를 그려야 되는데 제가 그려달라는 게 남자의 고추 두 개랑 큰 칼을 그린 거야. 석양에. 그 피 뚝뚝 흘리는. 그래서 뭐야, 칼과 방패를 그렸는데 내가 이걸 왜 그렸어? 왜 그린겨? 이러고선 그냥 지워뒀다. 그래서 제 칼과 방패는 다른 거를 그냥 줘야지 하고 칼과 방패 시리즈 중에 아까 그 중에 그린 거 하나를 이거 너 어때? 이랬는데 아까 딱 상담도 갔는데 황준하게 이런가. 혜리 엄마, 저 아기가 비밀이 있었어. 그래. 아기가. 네 비밀 공개한다잉? 네 비밀 공개해. 응. 저 못 알아들었지. 네 비밀을 얘기한다고 해라 엄마. 괜찮지? 네. 응. 저 아기가
제가 영순이잖아. 그래갖고 맨날 나한테 처맞고 두려워서 6,800만 원 뺏기고도 그걸 달라 소리를 못할 정도로 겁이 많잖아. 그치? 근데 제가 옛날에 그걸 뭐라고 하죠? 그걸 뭐라고 하지? 아까 한 말, 일진이었던 겨우. 학교 다닐 때 등치도 없고 힘이 세서 옆에 비유 상하는 애만 있으면 접해고 다닌 거예요. 아버지가 그랬대. 그 아버지를 막 이렇게 죽은처럼 모시는 신하였던 거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멋있다고 그 힘이 멋있다고 생각해서 단순하니까. 애고는 무식한 애고는 단순하니까. 아버지 힘세고 막 아버지도 막 이렇게 힘쓰는 게 뭐 멋있다고 생각해서 막 이렇게 때리고 다닌 거예요. 애기들을 막 아무나 막 마음에 걸리면 막. 그러니까 일진이었던 다 무서워했던 거지. 벌벌 떨고. 그러다가 아버지가 딱 돌아가시고 중학교 때인가 돌아가시고 아버지 장례식 갔다 오고 나서 그때 마음에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의지척 없으니까 걔가 죽은 거야. 누가? 그 일진 아기. 일진 형님. 때리는 아기가 같이 아버지와 함께 장사 지내고 온 거지. 그래서 그 학교에서 힘 제일 센 애한테 장례 지내고 와서 뒤지게 두드려 맞았대. 그 다음부터 저렇게 겁쟁이가 된 거야. 지고 나서. 어? 그 주먹을 잃어버린 거야. 그래서 내가 쟤랑 세션할 때 항상 하는 말이 있잖아. 너는 예쁜 여자 얻을 거야. 내가 속으로 아, 왜 자꾸 이 말을 하지? 이렇게... 이쁜 여자는 힘센 남자를 좋아하지 겁 많은 남자 좋아하지 않거든 절대로. 왜? 여자의 상징은 가장 강함은 아름다움이 여자의 무기고 남자는 힘이거든요. 파워거든요. 아 왜 그렇지 했대. 얘가 과거에 그 과거가 있었던 거야. 일진 형님이 있었던 거야. 근데 걔를 아버지와 함께 장사 지내고 아버지 마음을 인정 안 해줘서 깡패 마음이야. 거의 힘이면 다 된다 하는 마음이지. 그리고선 와서 지금까지 그렇게 바보로 사는 거예요. 그 아버지 마음 인정 안 해줘서. 그러고 나서 얘기 들으니까 석양의 결투를 왜 그러는지 맨날 결투하고 다녔잖아 이 새끼가. 어? 그 고추들을 갖다가 다 따먹으려고. 야 여러분 남자는요 여자도 무섭지만 같은 남자도 무서워. 왜냐면 네 고추 내놔 이 새끼야 이거지. 여자한테는 네 고추 내놔 여자가 그러는 거고 네 힘 권력을 내놔 이거고 같은 남자끼리는 네 고추가 커 내 고추가 커 이렇게 되는 거지. 힘으로 아니면 목욕탕 가서는 사이즈로 항상 그치. 목욕탕 가서 사이즈지만 이렇게 만났을 때는 힘으로 아니면 능력으로 지위로 돈으로 늘 경쟁하는 거야 애고가. 근데 쟤는 힘으로 맨날 승부 본 애 아니야. 공부나 뭐 학벌이나 돈으로 승부 본 게 아니고 쟤는 일진 형님으로 그치? 그냥 석양의 결투인 거야 그게. 내가 뭐, 얘 이거였네 쟤 그림이 어쩐지. 그러니까 희정하기가 그러더라고. 엄마 그날 맨날 그날 하루 종일 그랬어요 하기 그림 그려야 되는데 하면서 그날 그렸어요 이거를. 내 잠재의식이 그리니까 머리로는 나중에 알아요. 이게 보면 그게 그려진 거야. 그래서 야 그 하기한테 이걸 가져가라 그래라. 그러면 그걸 볼 때마다 죽어있던 그 남성성 일진 형님이 깨어날 거야. 칼이 얼마나 무식하고 커요 그게. 본 사람 있지. 칼이 내가 그린 그림 중에 칼이 제일 크고 칼이 제일 빛나. 번쩍번쩍하는 칼이잖아. 거의 뭐 사람 죽이는 그 망나니 칼 같은 칼이 하나 크게 있고 고추 남성성을 상징한 고추 두 개가 있잖아. 널 때려 잡을 거야 이렇게. 너는 그 그림을 가지면 어떤 남자든 다 이길 거야. 남자의 세계에서 제패하게 될 거야. 그래야 이쁜 여자가 올 것이다 네가. 응? 그러니까 참 이게 무의식의 세계가 웃긴 거죠 그렇죠? 그림이라는 게 그게 웃긴 거야. 주인이 있다는 말이 다 맞는 거예요. 그게 그 마음이 거기에 딱 담겨 있으니까. 에고는 그러고 살아요. 에고는 봐봐. 하다못해 여자는 가진 게 힘밖에 없으니까 힘으로 승부 봐. 자, 힘으로도 승부를 못 보는 아기들은 어때? 여러분이 가장 승부를 보려고 하는 가장 무능하고 열등하고 찌질해서 돈도 없어요. 머리도 없어요. 학벌도 없어요. 힘도 없어.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몸덩어리만 가졌다고 느껴. 그런 에고가 승부 보는 거 뭐지? 아니 뭐 성도 얼굴이 이뻐야 여자는 승부 보고 남자는 좀 멋있고 쎄야 승부 봐. 그래서 남자 아기들이 착각을 많이 하더라고. 자기 잘생겼다고 어떻게든 우기는 거야. 잘생겼다고 뭐 자기가 잘 장동건 같이 생겼다는 아기도 있으니까. 내가 보기에 눈을 씻고 봐도 장동건은 없는데 그치? 아유 부경집 어떤 아기 그랬댔잖아. 뭔가를 승부 보려고 그래. 이기려고 이길 게 없으면 꺼리를 찾는 거야 그치? 근데 가장 쉬운 게 뭐야? 착함으로 승부 봐. 착하다고 착한 척해서 승부 보고 이기고 인정받으려고.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다는 걸 알아야 돼. 착하기만 하고 미움도 하나 못 쓰는 거지 그치? 응? 그게 가장 찌질한 애고야. 그래, 여러분이 착함에 눌려서 모든 걸 다 버리는 거지. 그거로 승부 볼 수 없어 그거로. 그건 병신 인증만 하게 돼. 나중에 다 날 무시하고 바보 취급하게 돼. 그냥 미움 인정해야 돼요. 그냥 쓰면서
쓰다 보면은 미움으로 승부 봐야지. 뺏고 공격하고 이런 모든 나를 그 짐승성의 수치가 나다 이렇게 인정해야 돼. 그래야 거기서 벗어난대. 여러분 그거 싫다고. 왜 그렇게 짐승 같은 나라고 속들어. 하도 짐승성 올라올 때마다 난 짐승이 아니야. 인정 안 해줘서 그런 거 아니야. 올라오면 짐승이 납니다. 미움이 납니다. 해야 되는데 죽어도 미움은 내가 아니고 짐승은 내가 아니고. 그러니까 미움의 짐승성이 착함만 나라고 막 집착을 해. 승부 볼 게 없어서 그렇다는 거 알아야 돼. 초라한 자기를 봐야 돼. 열등한 자기. 제발 그 마음 인정해야 되죠.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미움을 쓸 때 가빠있고 나는 미움이 더 좋아요. 더 멋있어요. 더 멋있어요. 미움을 확 쓸 때 대장부가 나오잖아. 힘이 나오잖아. 사랑보다 사랑은 모성애지만 부드러운 모성애. 혜라 엄마는 여자인데 사실은 남성성 쓰는 걸 더 좋아하고 즐기는 편이에요. 잔인성을 즐기는 편이에요. 이렇게 그거 쓰면 멋있지. 알고 쓰면. 모르고 막 쓰니까 잔인해지는 거지. 알고 쓰면. 멋있죠 그 칼이. 그래서 제가 나는 압니다 눈 이렇게 크게 그렸잖아. 나는 압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사랑이다를 그렸어요. 사랑이다 그러니까 막 너무 그 눈을 보니까 사랑이 나서 막 어제 혼자 거기서 이건 절대 안 팔아야 돼. 이건 팔지 않겠어. 자 아가들아 이거 1억이라고 매겨. 그러면 아무도 안 사지? 하고서 이제 또 이제 그러고서 나는 미움이다 하나 그렸어. 붉은색으로 이제 올라갈 거야. 그걸 딱 보니까 증오심이 정말. 근데 내가 알았어. 아 나는 사랑보다는 미움이 더 마음에 드는구나. 너무 멋있고 좋은 거야 미움이. 미움이 왜 나빠. 미워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잖아. 사랑은 개나 소나 다 해. 아무나 해. 싸구려야 너무 편하고 쉬워. 입으로 하는 사랑은 미움을 인정하지 않은 사랑은 싸구려야 사랑이 아니고. 어? 하다못해 KT 직원한테도 전화하면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렇게 하잖아. 미워 고객 너 미워 그래봐. 죽임당할까봐 못하지. 갑바 있는 악이나 하는 거야 미움은. 알아들어? 진짜 멋있는 존재나 하는 거야. 미움이 진짜 사랑이야. 그걸 인정한 다음에 사랑을 써줄 때 가치가 있지. 아무한테나 주는 싸구려 사랑 여러분 같으면 받겠냐고. 개나 소나 던져주는 고객님 사랑합니다 할 때 그걸 진심으로 듣는 아기가 몇 명이나 있어. 그렇잖아요. 다 하는 말이지 이러지. 하지만 헤라 엄마가 사랑할 때는 진심이 담겨있어. 왜? 나는 미움에 밉다고 개미움 써주잖아. 죽이잖아 미움의 고를. 진심이니까 뜨거워. 미움도 받을 수 있어야 사랑도 받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미움도 쓸 수 있어야 진짜 사랑이 나오지. 개뿔 미움 못 쓰는 주제 그거 주둥이요. 사랑이라는 거 뭘 뺏고 싶어서 짐승성 애고가 아부에서 뺏고 싶은 거지. 립서비스로 초라하지 그런 사랑. 사랑이 너무 난무해서 사랑이 뭔지 모르게 된 시대예요 지금 이 시대가. 미움을 인정해야 진짜 뜨거운 사랑이 나와. 그래서 미움이 멋있는 거야. 미움 써주는 아기들 난 최고 좋아해. 가빠 있어. 그래서 내 마스터 아기들 보고 그래. 미움 못 쓰는 것들은 다 내보낸다 이랬어. 미움을 못 쓰면서 세상에 사랑을 어떻게 줘. 그 사랑받으려고 미움 떠는 애고 죽이지도 못하고 맨날 뭐 서비스 거리나 서비스 맨 할래? 세상에서 다 그러고 있잖아. 왜 그렇게 서비스를 해? 아유 착해서 그래? 자기들 뭐 이익 챙기려고 그러지. 인정받고 사랑받고 뭘 뺏으려고 하는 짓거리지 그게. 두려워서. 겁쟁이지 미움 못 쓰는 건. 받아들여요. 나는 가빠 있게 미움 쓰는 아기가 좋아. 차라리 나한테 대놓고 확 하는 아기가 좋아. 꺾을 때 멋있게 꺾어주고 아닐 때 딱 얘기할 수 있어야 되지. 얘기 못하고 뒤에서 꿍시렁꿍시렁 거리고 앞에서는 아닌 척 가식 쓰고 죽이고 싶지. 그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애고예요. 그게 미움 쓸 줄 알아야 돼. 근데 딱 그럼 나는 미움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팔기 싫어. 자 이것도 잃어. 팔지 말자. 그래서 눈 그림 세 개는 그 저기 서울지부 맨 위에 제 그림 그리는 방 나중에 생기면 곧다 걸어놓으려고. 사랑 미움 압니다 이렇게 쭉딱 걸어놓으면 어우 에너지가 막 거기서 막 뿜뿜뿜 나와. 그게 그림이 참 여러분 그 이번에 이제 백스코 가서 전시회 때 다시 보면 알 거예요. 에너지가 헤라 엄마가 더 세졌으니까 옛날 초창기 때보다 에너지가 훨씬 세게 나와서 그냥 막 쳐서 올라와요. 그냥 막 쳐서 막 그냥 뭐 부정할 수 없게 올라와. 그게 뭐야? 마음이 힘이란 얘기야. 그림에도 당기고 마음이. 노래를 하면 노래, 소리에도 당기고 말에도 당기고 존재에도 당기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의 존재가 여러분의 마음이야. 딱 보면 그게 안 보이니까. 에고는 짐승의 눈에는 안 보여. 마음의 눈을 회복하면 보여. 그 사람의 존재가 딱 담겨 있는 거죠. 그러면 그림을 픽할 때 자기 존재를 택해. 귀신이야. 자기 존재를 택해 딱 필요한 걸 어떻게 알고. 그 에너지가. 우리가 모두 마음의 존재인데 그걸 인정하고 살아야 돼. 아까는 내가 그렇게 마음 인정을 하고 있어. 근데 밥 먹을 때 누구야 저 아기. 저 아기가 나한테 와서 엄마
저하기는 진짜 사나이 사갔잖아. 내가 진짜 사나이가 내가 나같지 않다는 마음이. 그렇지, 저를 짐승으로 알고 있으니까. 나같지 않다는 마음이 올라와서 미안해요. 어떻게 할까요? 벌써 마음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마음은 올라오면 안 된다고 느끼잖아. 나같지가 않다는 그 마음을 인정해줘야 될 거 아니야. 믿어주지 않는 그 의심을 나라고. 의심이 납니다. 믿지 못하는 마음이 납니다. 진짜 사나이가 내가 아니라는 마음이, 그 수치가, 믿지 못하는 의심의 수치가 납니다. 인정해야 되잖아. 그리고 나는 짐승성의 수치가 납니다.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꾸 진짜 사나이를 왜 가지고 왔느냐. 그 수치 올리려고. 그걸 볼수록 좋긴 한데 저렇게 되고 싶지 너 같지가 않거든. 그 의심이 다 사라지고 그게 너로 보일 때 그때 네가 그게 나오, 진짜 사나이가 나오는 거지. 청산시켜주려고 지금 청산 중이에요. 다 올려. 짐승성의 수치를 올리니 짐승의 눈으로 보니 저 인간이 진짜 멋있는 진짜 사나이가 나 같으냐고. 안 같지. 세션 중인 거예요. 그 진짜 사나이가 널 따라다니면서 그 마음을 올리면서 인정해달라는데 네가 안 해주잖아. 계속 버리고 심지어 나한테까지 와갖고 이제부터 그렇게 멍청한 소리, 닭대가리 같은 소리 하면 그냥 엄마가 아무 소리를 하고 뺨을 때린다. 빡 하면은 내가 멍청했구나. 아니 그 마음을 인정해야 되는데 이 마음을 어떻게 하냐고. 들고 와서 너라고 인정해버리라니까. 너를 지금 짐승의 그 동물적인 쪽, 육체를 너라고 보지. 모든 올라오는 네 몸뚱이에서 올라오는 마음이 넌데. 나쁘다 좋다 분별하잖아. 이 마음은 나쁘다고 버리잖아. 여러분 날마다 그러고 있어. 내가 이 강의를 골천번을 해서 혜라 엄마 저기 머리카락을 우리 마스터하게 올라서 이렇게 빗을 때 우리 아기들이래. 엄마 머리가 반을 쉬었네요. 내가 안 쉬겠냐고. 10년 동안은 이걸 얘기를 했는데 똑같은 질문을 한 명만 하겠어? 엄마 이런 마음이 올라와요. 어떡하죠? 마음에 문제가 있다고 자꾸 갖고 와. 그게 너라고 인정해. 제발 좀. 인정 안 해주니까 계속 올라오고 너는 그렇게 에너지 다 낭비하잖아. 먹어. 그걸 또 요새 더 디테일하게 또 얘기를 해요. 근데 맨날 빠져. 그런 게 짐승이지. 닭이지. 닭 이게. 그래서 내가 그린 거야. 닭의 모가지를 비틀다. 닭 소리를. 그날 또 닭 소리를 계속. 약자를 죽여야 돼. 닭의 모가지를 비트소서. 영채님 닭 소리를 안 하게 해주소서. 인간 소리가 나오고. 그래서 닭의 모가지를 비틀다가 나온 거야. 내 그림은 삶과 무관하지 않고 거기에 가만히 봐. 내가 내 속에 나오는 건 제자들밖에 더 나와. 다 우리 아기들이 하나씩 다 들어있어. 내가 닭이면 아마 우리 저기 봐라. 그 닭이 나올 거예요. 모가지를 비틀어 죽여야 돼. 그렇게 닭 소리를 하는. 인정하라고 그렇게 그랬는데. 인정 못한 마음은 저렇게 다 올라오잖아. 진짜 사나이 가져가니까 진짜 사나이가 아닌 짐승 새끼를 다 올려버려. 그거 그 마음을 인정하면 그 다음에 진짜 사나이가 올라오는 거야. 알아들어? 근데 그 마음을 나라고 인정을 하나도 안 해주니 그 치유하고 청산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다 마음인 거지. 변화시키는 거야. 그래서 나는 서울에서 세션할 때 되게 편했어요. 왜냐면 그림 산 아기들은 딱 인식시키고. 근데 엄마 요게 아리까리 괜찮아. 집에 가면 인식이 될 거야. 영채님 앞에 있으면? 그렇지? 맞지? 꼽치 그림 샀어요. 꼽치 그림을 샀는데 남편을 뭐 사고 싶다 그러지? 어? 목 졸린 남자. 목 졸린 남자. 나는 그거 그리면서 이거 누가 사 그래? 혀 이렇게 빠지는 목 졸린 남자. 눈 이렇게 튀어나올 것 같은 남자. 그게 너무 좋다고 했지. 목 졸린 남자가 저야. 목 졸린 채로 살고 있었던 거야. 얘는 꼽치로 살고 있었던 거야. 마음에서. 바보 병신. 그러니까 둘이 서로 그거 갖고 막 싸움박질을 했네. 그래서 나한테 왔어. 둘이 서로. 그래서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사람이 가져가. 가위바위보에서 얘가 이겼어. 그랬더니 그 목 졸린 남자를 포기를 못해서 걔가 계속 딴지 거는 거야. 그래서 사나이답게 양보해. 그랬더니 이제 양보를 해서 꼽치로 가져갔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내가 안심이 되는 거지. 가져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부터 계속 올라와요. 자 그거 가져간 다음에 어때 얘가? 힘들어 죽겠어. 에너지 너무 올라오지. 네. 세션 받지 계속 하루 종일. 입주 가정교사 드린 기분. 입주 온몸에서 에너지를 징징징 하면서. 왜? 개사기거든. 너랑 네 남편이 진짜 얼마나 참은 개사기인지. 내가 아까 여러분 보면서 에너지가 이만한데 예전에는 이래서 저 어떡하나. 세션을 매일 해줄 수도 없고 한 달에 한 번 받아야 많이 받는 건데 저 내가 진짜 따라다니면서 저걸 세션을 해줘야 되는 애기들 막 걱정을 한 거야. 그랬더니 정말 영채님이 걱정하지 마라. 그 손오공의 분신술을 하게 될 거다. 그 분신술이 뭔가 했어? 내 존재, 왜 손오공이 이렇게 털 뽑아서 호하면 손오공이 여러 명 나오잖아. 그림에 내 존재가 딱 당기는 거야. 영채님이 당겨갖고. 가서 막
진짜 입주 가정교사인 거죠. 징징징징. 야, 그러니까 얼굴 요번에도 보니까 귀여워졌더라고. 둘 다 얼굴이 귀여워지고. 그게 그 작용인 거야. 자기 마음 때 딱 보고 여러분 생각해봐. 곱추그림을 일반인이 보면 그걸 누가 사겠어. 자기 존재가 그냥 마음으로 보이는 거예요. 예쁘지? 갈수록 잘생겼어. 그렇지. 갈수록 미남이 돼. 그렇지. 원빈처럼 보여, 그렇지? 너무 멋있어 내 그림. 그리고 내가 어느 날은 혐오스러운 괴물이라고 있죠 내 작품 중에 뭉개진 것처럼 그걸 그리면 왜 그리나? 난 머리로 그리지 않거든요. 가는데 이거 누가 그래서 이거 누가 사 그랬거든? 근데 이미 치열해 그거 경쟁이. 우리 효정학이랑 효정학이라고. 엄마 아무한테도 팔지 마. 그건 내 거야. 효정학이. 근데 효정이가 나한테 혜라님 그건 내 거야. 저 뒤에 있네. 그래서 내가 입금순이다. 니네 둘이 나도 어떻게 못하겠다. 가위바위보를 해라. 자기 마음속에 괴물일지라도 그걸 마음으로 인정하면 그렇게 아름다운 거야. 혜라 엄마가 그린 괴물을 좋아하는 이유는 나는 내 속에 괴물을 인정했거든. 그렇게 다 일그러진 그 문둥병 같은 괴물이 나라고 그 아픔을 인정해줬기 때문에 그걸 그리면 일반인은 그걸 수치스럽다고 생각하면서 그리니까 그거 보면 수치만 올라오지만 되게 사랑이 돌아요. 내 존재 이해받는 느낌이 들어. 영채님은 딱 하나야. 마음파동이 이해해주는 파동이에요. 그래서 제 그림을 보면 자기 그림을 찾으면 제일 많이 올라온 게 너무 이해받는 느낌이 들 거야. 그치? 꼬추를 보면 너무 그 내면에 내 꼬추가 이해받는 느낌. 꼬추가. 그리고 그 혐오스러운 괴물도 그 혐오스러운 괴물 나도 걔를 싫다고 버렸어. 세상도 버렸는데 너무 이해받는 느낌. 그게 사랑인 거야 여러분. 마음을 이해받는 느낌이 입으로 사랑합니다가 아니고. 그래서 누구 옆에 있으면 사랑받는 존재는 그런 존재야. 여러분이 누구랑 그냥 내 눈만 봐줘도 되게 내 마음을 다 알고 이해받는 듯한 느낌을 가진 존재가 있는가 하면 딱 보면 답답함이 올라오면 절대 이해 못 받는 느낌이지. 답답함이 올라오는 아기가 있어. 몸뚱아리가 그냥 돌덩이인 거야. 절대 이해 안 해주겠어 개살기로. 그 입으로 말고 알아 알아 이러지 소용이 없는 겨. 사랑 못 받는 거야. 그게 여러분의 존재가 사랑 뭐예요? 여러분을 볼 때 누구든지 이해받는 느낌이 나와야 되거든? 근데 절대 이해받지 못하는 느낌. 여러분 스스로 이해받지 못한다고 올리는 아기들은 내 속에 이해받지 못한 그 느낌이 엄청 센 살기라는 걸 알아야 돼. 그 느낌을 남들이 다 느끼는 거야. 나만 보면. 그래서 자기가 사랑을 못 받는 거야. 자, 따라합니다. 나는 이해받지 못한 약자의 수치입니다. 나는 하나도 이해받지 못해서 절대로 이해해주지 않겠다고 답답하게 만드는 약자의 수치입니다. 가해자입니다. 가해자입니다. 피해를 많이 당했어. 이해를 못 받은 게 많어. 그래서 답답하게 이해를 못 받아. 내 속 터지게. 그런 아기일수록 가해자가 크지. 이해를 안 해주지. 절대. 몸뚱아리가 무기인 거예요. 입이 중요한 게 아니야. 어떤 식으로 말을 해도 사랑해도 미워해도 시원한 느낌을 주는 아기가 있어. 근데 어떻게 말을 해도 답답한 게 이해 못 받은 이렇게 얘기해도 저렇게 얘기해도 이해 못 받은 느낌을 올리나 개살긴 거야. 그래서 사랑 못 받는 거야. 근데 그림의 특징이 내 그림의 특징이 다른 화가들 그림은 뭐 이해받는 느낌 이런 느낌이라도 올라오면 다행이야. 느낌도 안 올라오지. 답답하기만 하고. 근데 이해받는 느낌이 들어 보고 있으면 엄청 내 마음을 진짜 사나이가 되고 싶은 내 마음을 이해받는 느낌. 그래서 그렇게 갖고 싶어. 그거를 어떻게 여러분이 돈으로 사고 어떻게 얻겠어? 어디 가서 얻겠어? 그 느낌을 받으려고 인생을 살아. 내 부유한 마음이 이해받는 느낌 얻으려고 호텔에 가서 럭셔리하게 먹는데 절대 이해해주지 않겠다는 미움 살기가 있으면 아무리 호텔에서 먹어도 만족이 안 돼. 부유한 느낌이 올라와서 얘가 이해받는 느낌이 올라와야 되는데 소용이 없는 향유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림을 향유하게 해줘. 여러분이 제일 갖고 싶었던 돈이며 권력이며 물질로 그 마음을 얻으려고 그렇게 사는 거야 모든 애구가. 근데 그 마음을 그림에 직접 줘버려. 그러니까 그게 그 마음이란 걸 알아야 돼. 근데 여러분은 아직도 그 그림 보면 아유 저 물질 근데 왜 그렇게 이해받는 느낌 들어. 이상하잖아. 그래서 내가 그런 거야. 요번에 잘 됐어. 백스코 다른 화가들 그림 많지. 딴 데를 쫙 돌려보고 와. 와서 내 그림을 봐. 어떤 느낌인가. 그 느낌을 봐. 엄청 살아있고 나를 무슨 이해해주는 느낌.
친구 같고 사랑 같고 살아있어.